안녕하세요. 저는 마포 박성호 한의원의 박성호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암에 걸렸을 때 이제 자연요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꼭 해야 될 하나의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아마 암에 걸리게 되면은 주위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뭐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오시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다 좋고 한데 가장 핵심적이고 꼭 해야 될 한 가지를 꼭 하셔라 얘기를 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밀사약 복용인데요. 그런 면에서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러한 생집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속설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으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의심이라든지 쓸데없는 이제 불안을 이제 안 하시고자 하는 것이 환자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제가 소개시켜 드릴 논문은 이제 편평상피암에 대한 세포 실험 연구입니다. 밀삭즙을 구강암 편평상피암 세포에 24시간 동안 이제 투여를 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이제 살펴본 논문입니다. 이 저자들은 밀삭즙이 가지고 있는 이제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이러한 그 미량 원소들이 이러한 암세포에 어떤 좋은 효과를 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암 성장 그 억제 효과가 41.4% 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러면 세포 실험만의 이런 결과이냐, 밀삭이 이제 세포 실험만의 좋은 거냐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번에는 제가 두 번째 논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쥐에게 이제 알코올로서 간 손상을 일으킨 다음에 밀삭을 복용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것을 이제 보여준 논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더 의의가 있는 것은 가열된 불포화 지방 기름을 써서 튀겨가지고 이제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된 쥐에게 변성된 그런 지방을 먹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 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이제 본 논문이다.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시사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알코올이 저희에게 가지게 되는 문제가 이제 지방간, 간염, 간경화, 뭐 간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또 이제 안주로서 튀긴 음식, 이제 육류,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많이 먹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간 손상이 더 심하게 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 결과로는 밀삭을 복용한 경우에 이러한 간 손상에서 굉장히 많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가져주는 이제 시사점은 뭐냐면은 흔히들 이제 밀삭이라든지 이제 이런 녹즙을 먹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냐면은 간 손상이 오지 않냐 이렇게들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제 이 논문은 굉장한 이제 저희에게 이제 확신을 이제 주게 되는데요. 일부러 간 손상을 입힌 경우에 이 밀삭을 줬기 때문에 그러고서 간세포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간, 뭐 지방간, 간염, 간경화, 간암, 뭐 담도암 이러한 간 쪽으로 암이 온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밀삭 생즙을 이제 복용하시라 이제 권하고 싶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이제 살펴볼 논문은 이제 환자를 이제 통해서 임상 실험한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첫 번째는 이제 세포, 두 번째는 이제 동물,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논문을 골라봤는데요. 제목은 이제 결장암 환자에게서 항암제를 보조적으로 쓴 경우에 밀삭즙을 먹고 나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본 논문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이제 얼마 전에 보고서 굉장히 이제 아주 의미가 이제 굉장한 논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먼저 결과를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실험군이랑 대조군을 50명씩으로 했습니다. 이게 50명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저도 이제 실험 논문을 써봤기 때문에 논문을 찬찬히 살펴봤더니 굉장히 이 설계를 잘했더라고요. 이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 실험 과정이 선정 과정이 굉장히 공평하게 성별, 나이, 뭐 기저질환, 뭐 이런 직업, 교육 수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세밀하게 고려해가지고
평등하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편파적이지 않게. 왜냐하면 이러한 조건에서 이제 어떤 변수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잘 계획된 논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매일 60cc씩 밀사각을 복용하게 하고 5개월에서 6개월 지난 후에 혈액 검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결과로서는 인터루킨이랑 백혈구가 이제 밀사각 복용군에 있어서 월등하게 증가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 가지는 의의는 뭐냐면은 이제 환자분들하고 상담하는 이제 많은 받게 되는 이제 질문 중 하나가 있는데요. 아 제가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걸 밀사각을 먹어도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꼭 하세요. 제가 이제 아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참 안타까웠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이제 여러 말을 들으시니까 환자분들께서 의심을 하시거든요. 처음에 아 이걸 먹어도 되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이제 불안해서 아 먹어도 되나? 하는 게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 의심하시고 이제 불안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은 꼭 이제 이 논문 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신뢰를 하시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항암제 때문에 저희가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환자분들이 그 다음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비타민 미네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럴 때 가장 효과적으로 그걸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밀사각 생즙인 것입니다. 생즙이 이제 어떠한 에너지 소모 없이 흡수와 섭취 이게 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걸 권하고 싶습니다. 이 논문을 제가 리뷰한 그런 이 영상을 보시고서 어떤 불안과 의심 없이 꼭 이제 도움이 되는 이 밀사각 생즙 복용을 포기하지 않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분명히 효과를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